저도 되게 당황이 되고 마음이 좀 울적했는데요. 오늘 이 자리가 그 이사장님의 눈물 값을 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. 네. 그렇죠? 작년에만 하더라도 이렇게 뭐라고 하죠? 꽉 차지 않았잖아요. 휴성에서 했어요. 띄엄띄엄 맞고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자리를 꽉 메웠어요. 아마 내년에는 옮겨야 될지 모르겠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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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아서 어떻겠어요? 네. 내년에는 장소를 옮겨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.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. 예, 4년이라는 기간이 길고 길면 느다가는 길고 짧다가는 짧은데 아마도 이런 청소년들을 위한 중도 기관으로 이미 우뚝 서지 않았나 싶어요. 그 이후에도 또 우리가 수료 수업 받은 분들도 수료식도 할 텐데 이제 적지 않은 수들이 우리 청인부를 통해서 나갔고 그분들이 얼추 한 200명 된다면 전국 200여 교회에서 활동을 하시게 될 거거든요. 이게 적지가 않습니다. 앞으로 이제 뭐 적어도 100명, 200명씩 한다면 머지않은 날짜에 뭐 한 천교회 이제 천명이 아니라 천교회, 이천교회 확산할 거라고 보고요. 이 지금 목사님께서 이렇게 크게 그려놓고 기도하고 계시는데 아마도 4년 전에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아무도 예측을 못했을 것 같아요. 중독의 문제가 이렇게 우리 나라의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고요. 제가 중독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된 게 지금 34년째가 됐는데 제가 지난번 북한에서 행사할 때도 얘기를 했어요. 제가 그때 이제 복지부 국장을 만났어요. 그래서 이렇게 아픈 문제가 심각하니 국가에서 뭐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이렇게 했더니 저보고 이랬어요. 자기 돈 주고 처먹은 숙가까지 술 문제까지 국가가 해결해야 됩니까? 하고 저한테 뭐 야단을 치는 거예요. 아니 지 돈 내고 사먹은 술 문제까지 국가서 세금 가지고 해주면 도대체 국가 돈은 다 그게 그렇게 쓰는 게 맞습니까? 조 박사님 얘기해 보세요. 뭐 이렇게 혼내놨거든요. 제가.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업을 이제 하기 시작하고 이제 뭐 지역사회 센터 만들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도 그 부분의 얼굴이 떠올라요. 그 중독 문제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대면하면 그분이 했던 그 말. 그래서 지금 30년 전이니까 그분이 국장 하셨을 때 돌아가셨을지 모르겠어요. 한번 뵙고 싶은데.